좀더 크기면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밖에서 강물 있잖아요. 그걸로 한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없어요. 진짜 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 아니에요. 이건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제가 아프리카도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식수 이런 난이 되게 그거에서 제가 우물자리를 파주는 것도 되게 관심 많아서 우물자리를 어디를 파야지 우물이 물이 나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많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일들을 다 이렇게 좀 알게 되었어요. 하는 부분들을 스매파 뭐 우물자리 찾는 법, 또 혈이 도는 뭐 에너지가 도는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간에 이쪽 공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스매파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스매파가 올라오는 지점에 이렇게 헤라니 말씀처럼 에어 싸면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체가 에어 싸면은 그 공간이 에너지가 한마디로 양자 에너지가 돌면서 스매파를 중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은 공간의 유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풍수질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혈자리에 잘 된다는 얘기. 혈자리 잔다는 건 뭐냐면 좋은 에너지 기운에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운에 있는 곳에서 자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암이 걸려 죽는 사람, 뭐 이렇게 병에 걸려 갑자기 이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터의 기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뭐 수맥파나 지자기장, 유해자기장 그게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면 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체에 바로 타격을 줘요. 그게 아마 과학적으로는 뭐 라돈가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또 엘로드 뭐 이런 것도 스매파 측정하듯이 저는 이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에너지 측정 이런 걸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감각에서 딱 그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한마디로 이 사물을 여기 놓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 사물을 기준으로 전 측정하는 거지. 그냥 네. 이 땅에 만약에 또 이 땅에 뭐 어디 기운으로 측정한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그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거의 안 도는 거예요. 여기까지 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자마자 여기에 내가 그 양자에너지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틀어져 버리니까 안 돈다는 얘기. 안 돈다는 얘기예요. 여기 놔주실래요? 이 정도 크기로 원으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가 크게 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좀 더 작게 되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오면 작게 도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안 할게요. 네, 네 군데만 되는 거지. 네. 어떤 제품인지. 네, 이것도 양자 에너지가 도는 어떤 그 광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그 오래된 그 광산에서 채취해서 한 건데, 이거를 분쇄하면은 여기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미생물이 이 광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양자 에너지를 내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특히 물하고 반응할 때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네. 엄청 좁게 도는 거예요. 엄청. 근데 이것도 에너지가 도는 돌멩이에요. 아, 그래요? 밖에서는 그것도 양자 에너지가. 예, 도는 돌멩인데도 엄청 좁게 돌잖아요. 근데 저 헤라님 에너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에너지가 파워가 센가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집에서 측정했을 때, 아, 이게 맞나 아닌가. 저도 약간 너무 이게 좀 그거에서. 너무 이 봐봐, 되게 짧게 그냥 돌아버리기 때문에. 도영이랑 아이님 한번 어떻게 측정하는지 다음을 하는 거구나. 금성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꺾이는 거죠. 네, 네, 그 감각이 있어요. 네. 어때요? 그러면은 네 개만 놓고 사진 촬영이 되고 있어요. 네네. 한번 저까지 해보고. 아, 이 정도? 네, 이 크기가. 네. 헤라님 이게 크기 몇 배, 이게 몇 배 차이잖아요. 소리 없는 뜬다. 아니 근데 그냥 조용히 하자. 촬영이 근데 이거를 걸어갈 때도 이 여기 오 네? 여기 그대로 맞춘 다음에 특정 맞춘 다음에 그대로 걸으면서 이 양자 에너지 크기에서 돌아달라 이렇게 뭐 반응을 해달라 하면은 꺾이거든요. 네. 이 양자 에너지 크기에서 네, 이 에너지 장의 크기에서 꺾이라고 하면은 네. 에너지 장의 크기를 꺾여. 네. 네, 많이 들어. 오 너무 빨리 오오오오오오 우와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저기 수평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어 이거 어씨 금성님 많이 쓰던 거라 금성님 많이 근데 계속 잡아봐야 되나 봐. 네 잡아봐서 이게 그게 되고 나서 해야지 정확하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감각이 있으셔도 이 도구하고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 네, 도구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저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도구는 제 자꾸 수평을 맞춘 거 맞긴 하는데 계속 봐봐. 아직 안 쏘고 벽돌이 너무 진짜 여기 움직여. 진짜로 아, 내 금성이보다 믿음이 더 크네. 아, 이렇게 나 믿음이. 아, 믿음이 이게 되네. 와, 맞아. 믿음이 없는 금성이. 야, 믿음이 믿음이 안 되네. 이리로 다시 한번 가면 안 되네. 근데요, 이게 이 정도 크기면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밖에서 강물 있잖아요. 그걸로 한다고 해도 이거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없어요. 진짜 이거 엄청나게 큰 에너지 아니에요, 이거. 이건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아, 그 정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오.
어,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와, 내 의도를 한 가지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이거 바로 꺾여 버려요. 이거 아무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양자 에너지 크기를 제가 바로 꺾여 버려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봐봐, 바로 그냥. 아~ 네, 그러니까.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차이가 느껴져? 네. 그치, 그치, 그치. 네.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일로 가보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네. 네. 동서남북으로 다시 한 번 다. 그럼 그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아, 이게 뭔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 균형을 맞춰주는 바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인형이래, 영체 인형 붙이니까. 영체 받은 인형. 도끼야. 태양을 보렴. 너의 파워를 보여줘. 조금 도네요. 아, 조금 돌아요? 예. 어, 그 정도? 예. 여기. 원을 그리면서 양자장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해나님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강물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해나님이 영체 에너지를 담았는데 어떠한 기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돌아버리니까 강물로 치면 엄청난 양으로 이게 해야지만 이게 크기가 엄청난 크기예요. 양자 에너지. 그냥 뜯지 말고 이런 데 그냥 오 정말 일가적이네. 그림에 따라 차이가 나오겠다. 나는 아니다가 제일 비싸게 팔린다는 얘기인가? 여기다 주네. 예, 예, 이렇게 아~ 크게 이게 내가 주장을 하는 건지 측정을 하는 건지 되게 어렵구만. 내 중심선에 있는 데 가라는 거. 내가 하던 게 이런 거라서. 어, 돌아간. 그렇지, 오, 거의 맞네. 거의 맞죠, 맞아. 이게 거의, 그러니까, 맞다. 이게, 그러죠. 감각이 오시죠. 예, 네, 오시죠. 네. 이 감각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네. 하면서 딱 맞이, 그때 감각을 하면, 아,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연습하면서. 오, 해주세요. 신기하네. 선생님이 하면 되겠다. 좋아요. 아이 걸어갈 때도 미세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야 네, 에너지가 좋은지를 알 수. 오, 그렇죠. 오, 와, 그렇구나. 네. 이 수맥 파장이 곳곳에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데 이 양자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서는 수맥 파가 중화가 돼 버려요. 아. 그래서 이 공간에 자게 되면은 아 유해 아무런 그러니까 건강하게 신체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근데 수맥 파가 있는 게 자게 되면은. 그 파장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수맥파가 심한 데 자면은 안 걸려요. 병 걸려요, 진짜로. 근데 이게
양자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자게 되면은 침대 밑에 그림을 깔고 자야겠네. 아니 방에 그려놓으면 되지. 아니요, 방에다가 이제 그 이런 그림이나 뭐 이렇게 해다님께서 제가 영치 스티커 저는 예전에 광물 같은 거를 이게 외곽으로 싹 붙여서 이게 처방을 했거든요 따로. 근데 이제 헤라님 스티커 같은 경우 제가 또 이사했는데 제가 붙였어요 나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가 방역이 되게 방역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에너지가 중화. 네, 중화가 돼버리고 에너지 기운이 싹 바뀌어버려요. 아무튼 일반 물건이랑 영체 그림이랑 완전 다르네. 완전히 해. 그러니까 흐르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아예 그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바로 에너지 크기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하면은 바로 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돌 수밖에 없어요. 바로 돌잖아요. 바로 바로 돌잖아요. 봐보세요. 바로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바로 돌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없다는 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갑자기 또 일로 확. 예. 에너지가 이게 영체 도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공간 에너지가 확 깨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도 그렇게 어떤 게 사물이 들어오면서 그 에너지가 센 게 있으면은 갑자기 그 공간에 있는 에너지가 싹 다 바뀌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막 주변에 에너지를 딱 땡겨 버려요.